일단은 기록. 역시 노가다가 힘들어. 옛날 게임은 노가다가 문제야, 노가다가. 노가다 할 부분이 너무 많어. 우리가 가야 되는 데가 회오리 사막으로 가야 되는 곳이었죠? 반달성에서. 오케이. 반달성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아래 아니면 이런데. 아, 여기네. 반달 초원. 어, 근데 회복을 안 했다. 회복하고 가자. 그러게요. 스킵. 그 연출 오프. 애니메이션 종료. 막 그런 것만 있었으면은 진짜 편했을 텐데 아쉽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막이 반달성 위 아닌가요? 그런가요? 지도가 이게 거꾸로 돼 거꾸로 봐야 되나? 잠깐만요. 좀 안 간데 여기밖에 없긴 한데 근데 회오리 사막 그런가? 아 여기가 맞아. 말죽골이었으니까 그러네. 거꾸로 봐야 되네. 그럼 여기 위겠다. 맞네. 고맙습니다. 예,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아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들어와. 들어오지 마. 나와. 자, 쭉 올라가서 여기. 예, 이 부분. 어? 거지. 자, 잠깐만. 쓸만한 정보를 알려드리죠. 뭐야, 거지잖아. 쳇, 거지에게 들을만한 정보가 있나? 슬기라는 여자를 알고 있는데 뭐 슬기? 슬기는 아주 예쁘고 상냥하진 않지만 귀엽고 발랄한 소녀랍니다. 이 사람이 슬기네. 나이는 16이라고 하던데 와 벌써 시집 갈 때가 됐네요. 슬기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지 않아. 슬기에게 관심이 없나요? 깜찍한 소녀인데. 넌 깜찍한지 몰라도 난 끔찍하다. 고 계집애에게 속은 걸 생각하면 뭐라고? 끔찍해? 자 한양 줄게. 슬기가 어디 있는지 말해다오. 한양? 흥 누굴 진짜 거지로 하시나. 어, 네가 거지가 아니면 뭐야? 거지는 거지지만 나도 자존심이 있어요. 으하하, 거진 주제에 웬 자존심? 우하하. 고막이 터지겠네. 살살 좀 웃어라. 이그 머저리. 겨우 한양이 뭐냐? 아무리 거지지만 기분 나쁘겠다. 그럼 얼마를 줄까? 돈보단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지? 후후, 나중에 내 말 뜻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쉴래. 흥, 거지가 바쁘긴 뭐가 바빠? 이상한 녀석이군. 수상한데? 거지의 몸에서 들꽃이 한 개가 났어요. 목소리도 어디서 듣던 것 같고. 아, 반달의 영표가 없어졌어. 뭐? 잘 찾아봐. 이상한데? 맞아, 그 녀석이 훔쳐왔구나. 누가 어떤 놈이야? 좀 전에 만났던 거지. 아, 생각났어요. 호호 할머니 목소리였어. 그 거지는 남자아이였는데? 어휴, 변장의 명수에게 또 서갔군요. 그렇다면 슬기, 아이고 불에 또 당하다니. 아, 갑자기 출출해진다. 난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나도 배가 고픈데? 아니 이것들이? 타비는 괜찮아? 아 당연하죠. 어찌 저런 애들과 같겠어요. 비록 굶어 죽어도 전 절대로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호호 역시 다비는 씩씩하군. 그럼 저와 다비가 슬기를 찾아보죠. 말죽골 주막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슬기는 벌써 멀리 도망갔을 텐데. 꽃향기를 좋아하는 나비를 만나면 슬기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나비? 좋아. 그럼 수고해줘. 호동아 우리는 말죽골로 가자. 아이고 배고파. 따로 행동하네. 괜히 큰 소리 쳤다. 아이고 배고파서 돌아가시겠다. 백가죽이 등에 부는 것 같군. 헥헥. 라고 이렇게 혼자만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여기 가도 의미가 없을 테고. 뭐라고 나오는 거지? 아직 갈 때가 아니야. 그렇답니다. 말죽골의 주막에서 만나자 했으니까 주막으로 그냥 가면 되나? 잠깐만. 북문 입구에서 반달 초원으로 가라. 오케이. 반달 초원. 반달 초원이면은 나가서 아, 나비는 이 상황. 아, 그래, 꽃밭. 나비부터 일단 찾아야 되는구나. 여긴 연못이니까 저 왼쪽 아래겠네, 그럼. 여기. 나비야. 나비야. 나비야? 나비가 안 보이는데? 나비가 있어, 어디? 이 꽃밭이 아닌가? 너, 나비 알고 있니? 이 꽃밭이 아니고 딴 꽃밭이 있나봐. 딴 데 가보자, 딴 데. 어? 찾았다고? 진짜? 그래요? 여기 있단 말이야? 나비.. 어? 아 여기 여기.. 아.. 어? 뭐야.. 어? 그러네. 이게 말 표시가 나네? 나는 찍다 보면 자동 이벤트 나는 지역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비를 직접 찍는 거였어 내가. 안녕 나비야. 들꽃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알려다오. 킁킁. 아 향긋한 들꽃 냄새. 반달 초원에서 날아오고 있네요. 나루터가 있는 쪽으로 가보세요. 나루터가 있는 반달 초원. 여우 꼬리를 잡았다. 반달 초원으로 가자. 라고 해요.
슬기가 그곳을 안 게 틀림없어. 맙소사, 제정신이 아니군. 딸기래. 네, 아무튼 난 당연히 이게 가다 보면은 그냥 이동하다 보면은 자동 이벤트가 날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찍는 거였네. 여기서 반달 초원. 이곳에 슬기가 어딘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혼자 다녀도 될라나 모르겠어. 무서워가지고 이거 뭐야, 말죽골까지 그냥 와버렸잖아. 나루토까지 가야 되나봐. 자, 나루토로 가겠습니다. 어, 근데 이 말죽골에서는 워프를 못하네? 뭐 이런 일이 만나볼까 그냥? 진짜 거지가 되었어.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 밥조잉. 슬기를 어서 찾아줘. 왜 나한테만 맡겨. 자, 나루토로 그냥 가야 되나봐요. 예. 아, 여기 괜히 왔어. 가다 만날 것 같은데. 다행이다. 개다행이다. 자, 나루토로 그냥 워프해서 가겠습니다. 아, 일단 세이브하자. 아, 또 저렇게 돼서 죽을라. 세이브 한번 하고. 아, 여기 또 들어가야 돼. 설마 이거. 아, 이게 또 그냥 걸어가게끔 돼있네. 지도를 못쓴 이유가 이 뭐 머터리가 지도를 갖고 있다 이런 설정인가 보다. 호호호, 멍청한 바보들. 흥, 머털 날 무시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호호, 어때 내 변장술. 누구랑 말하는 거야? 대단한 변장술이야. 두 번이나 날 속였으니. 네가 슬기였구나. 호, 예쁘게 생겼는데 한번 사귀어볼까? 너는? 날 어떻게 찾지? 너의 들꽃 향기, 그 냄새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지. 이런 내가 당하다니. 아이고 분해. 반드시 보답해주겠다. 안되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이고, 확변하네. 자, 모든 걸 용서해준다. 내놔라 라고 하는데 호호, 웃겨? 실력 있으면 뺏어봐. 말라여서 안되겠군. 따끔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어? 우리 아가씨 화났다. 호호, 어휴 무서워라. 어디 덤벼보시지. 어? 뭐야? 아, 연출이 좀 구려서 순간 이해를 못했는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죠. 갑자기 몬스터 나와서 적과 함께 싸우는 막 그런 부분. 아무튼 여기서 나온 일러스트는 다 역캐들이 코가 뾰족하네. 이건 스킬 막 써야겠다. 이거를 전체 공격 한번 하고. 슬기 거는 이거 이 피 뺏는 거 쓰는구나. 얘부터 일단 죽여야겠네. 실패. 그리고 실패를 해도 피를 뺐네. 이것도 전체니까 이것도 하나 쓰고. 이거 딜레이 없다. 개 좋은데? 요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주먹질. 그리고 요거 한번 쓴 다음에 힐하자. 자, 전체 스킬. 아무튼 게임상에서는 이쁜 여자들이네 막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러스트는 좀 좀 무. 자, 주먹. 굳이 뭐 슬기를 채울 필요까지는 없을 텐데 오히려 이걸로 그냥 공격 마법 쓰는 게 나을 건데 그래도 꾸준히 경험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재밌게들 보고 계시다면 막간 이용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바일 분들은 오른쪽 위쪽에 있는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나 즐겨찾기 안 되시는 분들은 질찾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런 캐릭터들만 모이니까 슬라임 잡기가 어렵네. 네, 머털도사 108요괴입니다. 머털도사 1 108요괴. 얘가 지금 게이지가 작구나. 내가 못 보고 있었네. 잡혔다. 오케이. 얘는 승리 모션이 좀 발랄하네. 호, 보통 솜씨가 아닌데. 너도 마찬가지야. 슬기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은데, 아리보단. 이제 우리의 대결만 남았나? 응, 그런데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그렇지만. 선악의 항로 때문이군. 잠시 빌려줄 수 없을까? 이유가 뭐지? 그건 말할 수 없고, 사정이 있어. 사정, 무슨 사정? 당장 내놔. 선악의 항로는 중요한 물건이야. 그 안엔 세상의 운명이 걸려있어. 나도 알고 있어. 걱정 말고 꼭 돌려줄게. 응, 좋아. 이렇게 쿨하게 그냥 좋다고 세상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방금 말해놓고 빌려준대. 우리 선녀님은 너무 착해. 호, 고마워. 아참, 명패는 돌려주지.
반달의 영패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신세는 꼭 갚는다고 하고 나보다 우리 주인님께 감사해라. 주인님? 아 머터리. 너 머터리는 무슨 관계지? 혹시 연인 사이? 어우 노 절대 아니야. 그분은 내 주인일 뿐이야. 정말? 응. 엄밀하게 말하자면 주인 될 자격도 없는 녀석이지. 그렇다면 내가 머터리를 좋아해도 상관없겠네? 우리 주인님을 좋아하니? 글쎄 느낌이 좋아. 사랑할 것 같은데? 어시구 머터리 경사났네. 호호 난 너무 솔직한 게 흠이야. 흥 솔직한 게 아니라 음흉하다. 아 자기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줄 수 있다니 부럽구나. 이제 떠나야겠다. 또 요괴들이 나타날지도 몰라. 어서 너도 마을로 돌아가. 머터리에 내 얘기 좀 잘해줘. 끔찍하지 않다고. 호호호. 슬기가 선악의 향로를 돌려줄까요?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으잉? 그게 무슨 말씀? 슬기가 훔친 향로는 진짜 아니야. 진짜 선악의 향로는 이미... 그런데... 왜 모른 척 했냐고? 저쪽에서 춤을 추는데 이쪽에서 장단을 맞춰야지. 속고 속이는 머리 싸움이 시작된 거야. 으 무서운 분. 어 진짜는 따로 있었구나. 세이브를 하긴 했지만 하긴 했는데 여기서 됐다. 그냥 일반 버그였네. 자 넘어왔습니다. 아 이제야 살 것 같다. 나도 디저트로 딸기 아이스크림 먹었으면. 오 딸기 싫어. 슬기가 생각나. 슬기 이 앙큼한 계집애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도 영패를 찾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선악의 향로는 어떻게 하지? 걱정마. 그 향로는 뭐? 아차 향로는 노달 대사님이 찾으시겠죠. 우린 더 중요한 일 있잖아요. 맞아 반달구슬을 찾으러 가야지. 자 출발하자. 휴 아가씨와 약속을 깜빡했군. 향로가 가짜라는 건 우리 둘만의 비밀인데. 으이그 난 왜 이러지?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가만 내가 까마귀잖아. 라는 어이없는 개그가 지나갔습니다. 자 어쨌든 말죽골로 왔으니까 한번 회복을 받고 갑시다. 이 사람 훈장이구나. 그러게요 저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나중에 장 볼 때 아이스크림을 좀 사와야겠다. 너 뭐 파는 거 있니? 없네. 자 이제 슬슬 약품을 한번 세팅을 다시 받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디 뭐... 자 무기점엔 역시 똑같고 그리고 이 집은 이 집도 파는 건 없을 테고 좀 템 좀 사고 싶은데 여기가 보자. 아 여기가 의원 집이다. 여기가 의원의 집이고 여기서 회복 한번 받고 그리고 템은 지금 몇 개가 있나 잠깐만 볼게요. 부활 6개 그리고 고추 많이 샀고 아 그래 산삼이랑 인삼류가 많이 있네. 아직 괜찮 이 정도면 괜찮겠다. 자 아무튼 위쪽으로 갑니다. 회오리 모시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말고 반달성이었죠. 자 반달성으로 지도를 타고 어플을 해서 회오리 사막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치한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단다라단단 자 위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죠. 지나갑니다. 지나갈게요. 회오리 사막. 자 노가다가 어느정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옆길도 있네. 근데 왼쪽길 또 얘네들이야. 옆길 아 여기 약간 미로식인가 보다. 윗길 동굴이다. 이 동굴이 아까 지도에 나왔던 동굴이지?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된댔죠? 여기도 왠지 미로삘이네? 근데 몬스터 없는 것 같다. 도깨비 알, 부활 아이템이죠? 몹이 없다. 좋은데? 템털기 좋은데? 못 봤지만 어쨌든 좋은 거. 그리고 저 반대쪽으로 가는 게 문이겠지만 지금 우리는 템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게 급선무죠. 몹이 있네. 아이, 젠장.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이로 싹 가서 템만 싹 빼보면 돼. 왠지 그 입구 쪽에 오른쪽에 템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좀 찝찝해. 여기 하나 500냥을 얻었습니다. 좋아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자, 요 타이밍에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이 슬라임이 얼마나 셀지 모르니까. 자, 싹싹. 오케이, 좋아. 진행하고 산삼. 아, 아이구야. 그래, 한번 싸울 때 됐지. 딴다란다란다란. 자, 국산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 BGM이 막 꽹가리 막 요런 게 들려오는, 네, 전통 민요 같은 느낌이 나요. 오우. 어, 근데 14. 뭔가 연출은 되게 세 보이는데 안 세네? 약간 사물놀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BGM이 초반에. 중반은 아닌데 초반에는 사물놀이 같은 느낌. 자, 힐 한번 쓰면 레벨이 오르겠지? 56? 어, 올랐죠? 아까 조금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 전체네 이거? 이야, 야, 아플 것 같다. 역시 머털이랑 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레벨 녹아다가 어느정도 돼있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픈데 저 호동이가 많이 아파하네. 네, 아까 제키 노래요? 아, 그거는 그 오프닝 때 했었던, 그 초반에 했었던 그거 말이죠. 그건 그냥 아리 때문에, 네, 아리가 아리아리 하면서 그냥 개그한거죠 뭐. 그냥 원래 이런 개그는, 이런 드립은 설명하기 시작하면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요거 한 대 치고 라다라다란다란. 15. 원래 근데 이렇게 평타 약했나? 얘가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뭔가 머터리는 장기가 없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아리는 뭐 회복도 하고 공격 마법도 쓰고 괜찮기라도 하고, 뭐 호동이는 주먹, 호동이는 주먹이 세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머터리는 뭔가 그냥 병풍 느낌. 자, 힐. 그리고 주먹. 15. 15지구요. 15. 만화 처음 186에 봉인하는 게임인가요? 그 얘기도 아까 나왔었는데 좀 달라요. 이 게임상에서는 그냥 마왕의 이름이 108요괴예요. 네, 108마리의 요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놈이 108요괴예요. 그래서 엄청 길 것 같다. 요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딴딴. 속성이 아마 7개죠? 무까지 포함해서 7개고 그 다음에 상성 속성을 때려 박으면은 겁나 세죠? 네, 뭐 그런 거 같아요. 뭐 108개의 번뇌를 합쳐놨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딴다란다란다란. 아, 근데 그러긴 또 귀찮아서 안 그러고 있어요. 그 막 공략을 보니까 몬스터의 속성 공략 이런 걸 해놓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이제 공략 보면서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냥 즐기는 걸 좋아해서 그냥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언제 좀 가다 보면 막히는 그런 부분에선 좀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 게임을 하는 내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초반, 중반, 뭐 끝날 때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하는 내내 역시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뭐 원작 얘기랑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네, 원작에서는 108마리 우결을 봉인하면서 가는 스토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살짝 다르다고 해요. 잠깐만,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우, 씨. 뭔가 좋은 아이템이겠지? 이건 그냥 스킬 쓰자. 답답하다. 딴딴딴딴. 딴딴따란. 딴딴따라라라란. 보통 그리고
이 머털도사 1, 2를 둘 다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이 훨씬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2보다. 머털이 죽으면 GG인데? 큰일났네. 이거는 전투가 엄청 오래 걸릴 게 눈에 보이네. 너만 믿는다. 아, 2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요? 아무래도 취향 차이가 있긴 있는데 보통 그 평가나 막 그런 거 보면은 그 원의 고평가가 많더라고요. 아, 하긴 그림체의 차이가 있겠다. 그네. 네, 또 너무 말하시면 안 되고 스포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아, 전투가 너무 힘들어. 스킬 쓰고. 아, 2가 유치했어요. 아, 근데 원도 그 유치하다고 하면은 원도 진짜 유치하긴 해요. 또 스토리가 되게 조잡하기 때문에. 레벨업? 드디어 호동이가 오르긴 했네. 그리고 너는 네가 직접 힐해. 저 또 안 죽었네. 아, 미치겠네. 이 머터리가 딱히 하는 게 없었긴 했어도 또 이렇게 죽고 나면은 아쉬워. 아, 이거 잘하면. 아, 이 글렀다. 이거 진짜 글렀다. 노답이다. 아, 큰일 났다. 아, 세이브는 했겠지, 일단. 네, 팔핸드도 했었습니다, 많이. 여기서 사과를 그냥 먹어버리고 전체 스킬을 한번 쓴 다음에 상황을 보고 GG를 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겠는데 그 전에 죽겠다. 힐 안 하면 그 전에 죽겠네. 자, 힐에서 버텨봐 한번. 버티려봐. 와, 미치겠다. 너무 노가다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전투가 힘들다. 물론 뭐 지금 제가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노가다를 웬만하면 안 하면서 하고 있긴 한데 힘드네. 자, 여기서 한 번 더 매기고 여기서 전체 마법을 쓰고 싶은데 그 전에 죽겠지 아마? 12 요걸 딱 쓰고 싶은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전에 죽을 거예요. 상황을 봤을 때. 죽었네요. 자, 그리고 여기였는데 아, 이걸 또 못 지나가네. 자, 또 아까처럼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이템 가리지 않고 막 써가면서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이런 것도 쓰고 아까는 템을 아끼다가 좀 오래 걸렸는데 얘네들은 뭐 보스급인가? 자, 폭탄 써가면서 빨리빨리 마나도 채워주고 너 뭐 있냐? 너는 아리한테 템을 매겨. CD 용량도 다 사용 못하는 게 일부는 음악 트랙을 넣어야 되죠. 아, 그죠. 예, 맞아요. 오디오 쪽 관련해서도 용량을 또 많이 먹었었지. 자, 머터리는 폭탄, 얘는 3단계, 얘는 힐. 다시 도전. 아우, 전체 마법을 너무 많이 쓴다. 그리고 호동이가 마방이 딸려가지고 지금 마방 아이템을 끼고 있거든요, 장식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픕니다. 너무 전체 마법을 사정없이 쓰네. 그리고 아까의 패배 요인은 머터리가 죽었었지. 머터리 살려야 돼. 머터리 힐.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요. CD를 오디오처럼 해가지고 재생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용량이 좀 많이 들었었죠, 그땐. 요번 또 아리가 죽겠네, 저러다. 왜 여기다 쓰냐? 여기다 눌렀는데, 나는? 위에 거 못 잡았어? 보시오. 밑에 거? 힐 다행히도 잘 들어갔고 한 두 번째 걸로 이거 죽이고 아리가 양파, 아니 사과 먹고
사과 톡톡톡. 아 느려. 답답해. 전투가 너무 답답해. 우리야 신토부리야. 자 사과 먹었고 위에 건 이제 죽겠죠? 아 피 엄청 많네 진짜. 한 마리 사망. 미치겠다. 또 아까랑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네 갑자기. 아 방금 건 요정 쓸걸 그랬나? MP도 채워야 되는데. 위에 거를 확실히 죽여야겠다.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아 망했어. 또 아까랑 아 뭐 미치겠다 진짜. 반장하겠다 정말. 뭐 부활약이라도 껴야 되나 이거. 돌아가시겠다 진짜 나 이러다. 자 마늘 쓰고. 아 아까랑 똑같네. 지금 진짜 아까랑은 다르게 요 정도 쓰고 그래야겠다. 또 미치겠다. 그리고 슬라임이 또 이제 얼음 속성이니까 불로 하지 않으면은 아 설마 또 한번 이렇게 되겠어 싶었는데 이렇게 되네. 미치겠다. 자 여기서 좀 모아. 그냥 모으고 계속 모아. 그냥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요번에 전략적으로 간다. 자 한 대 더 때려. 너 얘한테 한번 맞고 그 다음 게이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양파 마지막 마늘이구나. 예 마늘 이거 쓰고 남은 게이지로 이거 쓰면은 아마 얘네 둘은 죽을 거예요. 남은 힐로 얘까지를 어떻게 잘 쳐서 잡으면은 되지 않을까? 한 마리 죽었고 밑에 거 살았네. 아 왜 살았어 너. 죽어 임마 죽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너무 아픈데. 얘까지 딱 죽었어야 얘를 이제 주먹으로 때리면서 힐을 해서 잡는 각이었는데 이러면 위험하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얘를 머터리가 많이 때려놓은 줄 알았는데. 오케이 잡았다. 아유 빡세. 아우 자 힐 이제 1대1 못 잡을 것 같은데요? 못 잡을 것 같은데. 자 힐 한번 했고 이제 남은 HP로 얘랑 1대1 맞다이를 떠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지. 크리 좀 몇 번 떠줬으면 좋겠다. 한 크리 두 번만 떠라. 15 15구요 맞을 때 16 이길 것 같은데. 아 힘들다. 많이 힘들다. 아까부터 아니 아까부터라기보다 이 게임 하는 동안 계속 느끼는데 보스전보다 잠몹전이 더 힘들더라고요. 보스는 그냥 템 막 써가면서 스킬 막 때려맞고 회복 잘하고 막 그러면 쉬운데 잠몹은 너무 힘들어. 보고 있는데 어깨가 아픈 것 같은 거 기분 탓인가요? 어깨가 아프세요? 50견 아닐까요? 50견? 혹시? 36 지겠는데 이거 지겠는데? 템 딱 한 개만 더 있었어도. 15? 아 왜 안 죽어. 없어 템 이제. 이 질각인데? 스킬 자 10만 떠라. 10 아 너무 많이 떴다. 23 졌다. 자 이걸로 죽어 제발. 제발 죽어. 아 됐다. 아 미친다 진짜. 자 다행스럽게도 게임 오버는 안 당했습니다. 여기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템 세팅을 쫙 새 걸로 맞춰놔야겠네요. 좀 높은 걸로 요런 것들로 쫙 돌려놓고 하나 먹어. 먹고 끼고 그 다음에 생명 그래 이런 거 먹어. 좀 옛날 템은 이제 처분 좀 해야지. 고추는 됐고 이거 끼고 하나 더 써. 그냥 하나 끼고 얘도 요런 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애가 고추를 써야지. 고추는 얘 전용으로 사는 거라서 얘가 하나 먹고 하나 더 먹어. 더 먹고 이거 하나 끼고 얘 또 끼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먹고 직접 하나 더
먹고 그 다음에 마력 60 요런거 인삼 같은거를 쭉 껴놓고 자 철저하게 세팅해서 다니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아 그리고 부적도 바꿔야지. 참 부적 자 부적을 속성에 맞춰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화계열로 이렇게 불부적으로 바꿨습니다. 아따 힘드네. 됐어 됐어 됐어.